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파파홍입니다. 오늘은 여행이나 이민으로 낯선 곳에서 살게 되었을 때 단 1시간 이내로 현지인처럼 그 동네 구석구석을 알 수 있는 저희 부부만의 비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전에는 꽉 짜여진 일정에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숨가쁘게 주요 관광 명소만 찍고 다니는 고난의 행군이 주류였다면 이제는 부부끼리 또는 친한 벗들이 몇 명이 함께 짜여진 일정 없이 한 도시에 오래 머무르는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해외에서 현지인처럼 한 달간 살아보기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달간 살아보기로 해서 도착했든 이민을 결행해서 어느 낯선 도시에 도착했든 그 도시를 빨리 파악해야 그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현지인처럼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다. 여행이든 이민 생활이든 아는 것만큼 보이고 또 아는 것만큼 즐길 수 있다는 제 말씀에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행 전에 론리 플래닛 같은 여행지를 사서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정보들이 정말로 현지인들처럼 살아보는데 유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맞지만 하더라도 현지인들은 여행책에서 추천하는 그런 식당에 가지 않고 자신들만이 가는 곳들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머물 이 도시 아니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도시를 한숨에 파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부부의 비결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친구의 여행 비결부터 얘기할게요. 세계 여러 도시를 여행한 제 친구는 한 도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중앙역입니다. 기차역이요. 중앙기차역은 대개 한 도시의 정가운데에 위치해 그 도시의 과거와 오늘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언제나 중앙기차역을 한 도시 여행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우 멋진 생각이다 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만의 비결은 이 친구와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한 도시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지도와 전화번호부를 펼치는 일입니다. 전화번호부, 영어로 telephone directory 또는 phone book, 뉴질랜드에서는 옐로우 페이지스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전화번호부에는 한 도시에 있는 모든 업종을 알파벳 순서로 정리해 놓은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를 쭉 살펴보면 어떤 업종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은 이거를 어떻게 부르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한 정비업체에 가면 차량 정기검사부터 거의 모든 수리를 다 해주잖아요.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 차가 고장났을 때 많이 난처해지고 복잡해지죠. 차량 점검과 엔진오일, 기계장치의 정비는 보통 한 업체에서 처리하지만 차량 외부가 찌그러졌거나 긁혔을 때 고쳐주는 도장업체, 차량 유리를 교체해주는 업체, 머플러와 냉각장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또 차량 부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부품은 또 따로 파는 업체가 있고요. 또 트레일러를 끌 수 있게 토바를 설치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부 인덱스에 car 또는 vehicle을 찾으면 그 밑에 관련 분류에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자동차는 한 정비업체에서 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고장났는가에 따라서 전문업체가 따로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소고기, 돼지고기 사는 것도 전화번호부 인덱스에서 meat라고 써있는 데 가면 고기와 관련해서 어떤 연관업체들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슈퍼마켓에서 가서 살 것이 아니라 meat wholesaler, 도매업자에 가서 그들이 따로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를 하는지,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살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주문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걸 알게 되면 생활도 더 재밌어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그게 현지인처럼 사는 겁니다. 저희 동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슈퍼마켓에 가면 삼겹살을 사려면 큰 덩어리로밖에 살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그걸 통째로 오븐에 구워서 먹으니까 그렇게 파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얇게 썰어진 삼겹살이 필요하잖아요. 중국 사람이 하는 아시안 대여에 가면 먼 도시에 있는 한국 정육점에서 썰어서 온 냉동 삼겹살이 있긴 하지만 이건 좀 말라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궁하면 통한다고. 그럴 때 정육점이나 일반 도매업자를 찾아서 원하는 부위를 원하는 두께로 썰어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슈퍼마켓과 애들 학교처럼 매일 다니는 곳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년을 살아도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뭘 물어봐도 도움을 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외국 생활을 100% 즐기고 있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지도와 함께 전화번호부 인덱스를 쫙 들여다보면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어떤 업종들은 어디에 모여 있는지, 관련 업종이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그 나라에서는 그걸 어떻게 부르는지 살아있는 정보를 넉넉 잡아 한 시간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부부가 터득한 낯선 도시에 도착해 현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비결이자 현지인처럼 생활을 살아가는 첫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이민이나 여행으로 낯선 곳에 머물고 계시다면 지금 전화번호부 인덱스를 지도와 함께 쭉 펼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아있는 생활 정보가 여러분 손안에 있게 됩니다. 외국에 나갔으면 정말 현지인처럼 살아보자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팝빵이었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